정상체중에다가 뱃살만 나와도 심장마비가 3배, 치매도 3배나 높아진답니다. 네, 16년 동안요 무려 4만 5천 명을 추적한 차례에서 뱃살이랑 심혈관계질환, 치매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네. 체중이 아주 정상이어도 뱃살이 있는 분들은 16년 동안 봤더니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이 정말 3배나 늘어났고요. 뱃살도 있고 비만도 있는 분은 4배 늘어났습니다. 치매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치매는 무려 36년을 봤어요. 그랬더니 치매 역시 뱃살만 있는 분들, 날씬은 한데 전체적으로 네. 체중은 괜찮은데 이런 분들은 3배가 증가했고요. 체중도 비만이고 뱃살 도 있는 분들은 역시 4배가 증가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날씬은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배가 나온 경우에는 이 건강 위험이 많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제가 금방 질문 드린 것처럼 다른 데는 다 빠졌는데 배가 안 빠지면 이거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살 빼나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몰입하시면요 매일 체중을 재세요. 매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체중이라는 게 거의 어제도 비슷하고 오늘도 비슷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그러면서 네. 매일 또 절망도 하시거든요. 근데 체중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요. 허리둘레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허리둘레는 매일 또 더 변하지 않아요. 체중만큼도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체중 재지 마시고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허리둘레를 재는 게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을 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체중계보다는 줄자와 좀 친하게 지내라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가 위험 수위인지 알려주세요. 네, 제가 권영찬 씨 가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니까 권현철 씨 허리둘레를 한번 저희 규칙에 맞게, 규정에 맞게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 때도 체중을 재고 왔는데 굳이 남의 허리둘레를 재셔야 될 이유가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자, 일단은 네. 다리 사이에 양발 네. 사이 버리를 한 25, 너무 넓습니다. 어깨보다 마이크를 좀 빼고요. 네. 25에서 한 30cm 정도 벌리세요. 그리고 네. 갈비뼈에 조금 만지겠습니다. 가장 낮은 부분 있죠. 갈비뼈. 그리고 왜 보통 허리띠가 걸쳐지는 골반뼈 있죠. 거기 네. 제일 높은 부분, 딱 그 사이에 중간 부분에다가 줄자를 돌리시고요. 숨 쉬십시오. 갈비뼈 밑과 허리띠 중간이에요. 여기, 여기. 숨을 많이 이렇게 들어 마시게 되면 허리가 날씬하셔서 하는데요. 가볍게 내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무어진 나오는 이용시 형님보다는 제가 항상 날씬한데 제 나이에 비해서는 배가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약간 수평이 좀 수평을 좀 네. 네, 맞춰야 되는 거죠. 네. 짜자잔 생각보다 굵으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니, 이게... 잠깐만요. 이게 내려왔어요. 네. 네. 그리고 숨은 네, 내쉬시고 네. 숨을 내쉬면 살짝 또 많이 내쉬시고요.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자고. 예, 네. 줄여도 크게 안 줍니다. 남자의 경우에는요. 90cm 이상, 여자의 경우 85cm 이상이면 뱃살 비만, 복부비만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어머. 죄송하지만 한 94cm는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 먹었는데. 근데 이제 측정할 때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약간 배가 나오시면은요. 이 허리둘레, 배꼽 근처보다는 사실 가슴 밑이 더 가늡니다. 그래서 거기다 재시고 허리둘레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거기는 네. 허리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배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침에 대소변 보시고 공복에 재시면서 가볍게 숨을 내쉰 상태에서 재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셔서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거 화장실도 갔다 왔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럼 매일 재신다면은 그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셔서 재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어요. 예. 식사하시기 전에.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리, 이제 바지 허리랑은 다르네요. 보통 바지를 네. 입으실 때는요, 대부분의 분들 지금 최근 더 바지나 치마는요, 배꼽 밑에다가 골반뼈에 걸쳐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갈비뼈 제일 밑이랑 골반뼈 제일 위에 중간 정도는 대부분의 분들은 배꼽을 지나가는 위치가 배꼽. 됩니다. 그래서 네. 입는 허리둘레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4cm입니다. 예. 금방 빼요. 네. 예. 자,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빼라. 그,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이 생각나셨어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뱃살 관리의 골든타임은 갱년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뱃살 관리의 골든타임은 바로 갱년기입니다. 네. 40대 이후에 해야 되는데요. 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갱년기가 되면 급격히 체중 변화, 체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성호르몬도 줄어들고요. 또 기초대사에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쓰이질 못하고 이렇게 몸에 남게 되면서 그 증거가 뱃살인데요. 실제 이 그 특히 여성분의 경우에는 그 40대가 넘어가면은 갱년기가 되면은 이 그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체중이 4kg 정도 찝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잘만 관리하면요. 뱃살로 갈 4kg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갱년기, 특히 40대 이후에 뱃살 관리, 미리 관리하시는 것은 4kg을 처음부터 줄이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